전국 순회전을 거치며 인기를 끌었던 고 이건희 회장 컬렉션이 드디어 제주를 찾았습니다. 어느 수집가의 초대 고 이건희 회장 기증 특별전이 8월 18일까지 국립제주박물관에서 마련됩니다. 고 이건희 회장이 기증한 2만 1,600여 점의 문화유산 가운데 360점을 엄선해서 이곳에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서울 전시를 시작으로 광주, 대구, 청주를 거쳐서 이번 제주에서 특별전을 열게 되었는데요. 네, 제주의 올레를 상징하는 나지막한 담장을 들어서서 수집가와 차를 한잔 나누는 공간으로 전시가 시작됩니다. 올레를 따라 들어가면 불가시나무로 만든 찻상이 관람객을 초대하는데요. 차 한 잔을 나누며 대화하듯 작품 세계로 안내합니다. 옛 사람들은 어떤 물건들을 곁에 두고 싶었을까요? 작품 책가도와 직접 큐레이션한 소품에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제주의 고 가구와 민화들도 어우러집니다. 제2부 수집가의 몰입에서는 수집가의 눈길을 따라 수집가가 사랑했던 서화와 도자기에 몰입하는 경험을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시장으로 들어서면 섬세하고 뛰어난 완성도를 보이는 다양한 서화 작품들이 눈길을 끕니다. 청자부터 백자에 이르기까지 수준 높은 도자의 세계를 만나는 것도 큰 기쁨입니다. 제3부 수집가의 성심에서는 온 마음을 다해서 옛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사용했던 종교적 열망이 담긴 문화유산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3부 전시장에 들어서면 다양한 불화와 고려 범종 등 불교 관련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기다렸던 이건희 컬렉션. 전시 기간 내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습니다. 조금 더 일찍 와서 여러 번 볼 걸 그랬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특히 이 전시실 같은 경우에 이제 불교 미술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호암미술관에서 했던 그 진흙 속에 핀 연꽃처럼이라는 전시를 보고 왔어서 더 그 연장선에서 그런 여운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품들도 흔히 볼 수 있는 작품들이 아니어서 좋았고 그 작품들을 그냥 전시한 게 아니라 영상이랑 소리랑 뭐 조명까지도 잘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그 작품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어서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마음 따뜻해지는 사진전으로 걸음을 옮겨볼까요? 사진작가 김린성의 사진전, 말젠년 대령오라가 제주시 중앙로의 한 갤러리에서 마련되고 있습니다. 네, 말젠년이 어떤 그 가족 안에서 소외된 어떤 그런 존재거든요. 여기서도 지금 약간 소외되고 결핍되어진 어떤 그런 사람들의 사람들이에요. 사진 속 인물들은 작가가 수십 년 전 촬영하기 시작한 할망의 얼굴부터 제주 올레길에서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이웃들입니다. 이걸 좀 만나게 된 계기는 이제 할머니거든요. 저 앞에 보면 이제 문풍지 싹 열고서 톡 앉아 누구고 하면서 딱 앉아서 그 사진을 찍혀주는 그 할머니가 처음이거든요. 그 두석장의 사진들이 여기까지 오게 한 거죠. 2023년까지 사진을 찍게 한 거예요. 나무 토막처럼 굵고 주름진 할망의 손. 맑게 개인 하늘 같은 아이들의 표정. 지금은 혹 사라지거나 잊혀진 우리들의 표정이자 풍경입니다. 보는 이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 같죠? 非常棒，就是因为整个的，就是应该是讲了一个老奶奶的一个最后的生前的一个她的一个生活状态，就是整个艺术形式的表现，我还是个人很喜欢，非常棒，就摄影的这种感觉也非常好。 오랜 제주의 풍경들이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여기 전시장에 있는 사진들을 보면 그 흡족하지 못한, 풍요롭지 못한 시대를 살아온 할머니들이 그분들의 얼굴 주름과 아주 손톱까지 닿인 그런 손, 휘어진 손에 그들이 살아온 삶의 시간들이 또 그 생활들이 켜켜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지나간 시간들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서화와 청자, 불화에 이르기까지 넓은 스펙트럼으로 옛사람들의 삶과 깊은 예술 세계를 보여주는 고 이건희 컬렉션. 시골 툇마루에 앉아 느끼는 풍경처럼 마음이 따뜻해지는 김린성의 사진전까지 이번 주말엔 꼭 느껴보세요.